대한민국 또라이의 집합소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미디어 논스와 코데코가 야심차게 준비한 크립토 게임 프로젝트 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정인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스 또라이들의 지주인 논스 공동 창업자 하신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굉장히 화려한 게임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대학교 때 한 1년 때 위닝이라는 유행을 했었고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네, 친구들 다 이제 PC방 가잖아요. 아, 위닝 PC방에 하는 게 아닌가요? 네. 하지만 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죠? PC방에? 플스방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플스. 카오스. 맞죠? 아. PC방에 가서 제가 카오스를 한번 해봤어요. 따라가서 한판 해보다가 저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네. 아, 민폐를 끼치셨군요. 네, 그쵸.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게임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저도 이제 좀 관심이 가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을 하나씩 해보면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게 해볼 만한 게임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이런 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편집장님 사랑해요. 저도요. 지금 오키나와에서 진짜 휴가를 첫 번째 저희 제 게임으로는 코드박스의 고크토봇 네.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국내 개발사인 코드박스에서 먼저 개발을 했고요. 네. 이제 코드박스는 지금은 증권형 토큰 STO, STO. 네, STO 플랫폼 개발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블록체인 최초로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네. 둘 다 올라간 게임인 건 맞아요. 아, 최초로 올라간 네. 거구나. 네, 아. 그거는 맞고 네. 당시에 우리는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이런 걸 믿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우린 게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래도 거의 첫 번째로 나온 게임 중에서는 진짜 상당히 괜찮았던 게임. 그래서 꼭 같이 해보자. 네. 네,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다운되고 있는 동안 리뷰를 볼까요? 네. 네, 검색을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 최초 블록체인 런 게임이라고 자 평가 및 리뷰 와, 첫 번째 리뷰 자 이거부터 읽어보시죠. 네 게임 진짜 이따구로 만들지 마십쇼예요. 마십쇼 별 하나 네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걸 참을 수 없다고 하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쿠키런에 블록체인 넣은 건가 UI가 마음에 좀 이거는 약간 관계자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름을 보면 다신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을 보면 제가 아, 아는 분이에요? 관계자입니다. 네. 아 제가 저희 2부에서 인터뷰하신 분. 아 그래요? 네. 너무 티가 났어 이거. 제 그러면 한번 해보죠 직접. 네 해봅시다. 네. 코드박스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요.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보면 이제 게임 스토리라인 소개가 시작이 됐어요. 읽어주세요. AI 기술의 발달로 로봇과 아, 너무...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우유 공장으로 팔려가는 로봇들을 위해 자유의지 AI를 개발하는 중이었다. 자유의지가 AI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그러나 어느 날 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확인하고 올게. 빠져드는 스토리네.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 어머 박사님? 침대에 아무도 없어요. 어? 박사님하고 박사님 어디 가셨네? 백룡이를 신규 가입 보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네, 되게 아무튼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블록체인 게임인지 아닌지 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냥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인 것 같다 라는 인상이 드네요. 아 예. 네. 일단 게임을 하기 전에 약간 네. 구성을 좀 살펴보면 뭐 인벤토리가 있고 근데 뭔가 갈아 끼울 수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색칠을 해주고 싶어요 빨리. 예, 옷을 좀 색칠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숍에 가면 루비랑 GCC 코인이랑 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츠도 살 수 있어요. 뭐. 근데 이거는 이 결제 버튼을 눌러보면 달러로 결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결제를. 근데 이게 나중에 네. 뭐 알게 되실 거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그 앱스토어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리신 거거든요. 인앱 결제. 그러니까 크립토로 결제를 안 해서. 아. 그게 핵심 중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제 앱스토어 같은 데서는 크립토 커런시로 뭔가 인앱 결제가 되도록
해놓은 어플들은 승인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퍼블리셔들의 어마무시한 네. 힘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달러로 결제하게끔 할 거면 왜 이걸 크립토 커런시 기반 게임이라고 하는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켓? 샵은 뭐고 마켓은 뭐예요? 마켓은 아 파츠를 구매하는 그런 상점인데 네, 이렇게 머리와 몸통과 다리 약간 곤충 느낌인데 이거를 여기서 기본으로 판매하는 그런 애들 파츠들을 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내다 팔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게임 하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기자님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거를 누르시잖아요. 아. 근데 제가 메타마스크 딱 드리면서 네.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러실 거예요. 저 버튼을 뭘 눌러야 하는지부터가 좀 애매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나 이거 눌러도 괜찮아. 그 되게 안전한 느낌을 주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줘요. 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샵이랑 마켓이 이거 확실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다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파츠 하나하나는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을 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이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전부 다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갖고 런을 누르면 이제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금방 알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게임 시작 누르시면 버프도 있는데 버프는 처음에는 쓰지 뭐. 마시고 얘들아 큰일이야 잡혀갔어 어머 이렇게 해서 어머 어떡해 점프는 더블 점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네, 이거는 네 그런 위로 아 거기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시고 어머 아 이렇게 제가 이렇다니까요 이거 플레이 해보신 거 맞죠? 해봤어요 그 얘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대결은 안 네. 해도 되겠군요 딱 봐도 누가 네. 누가 윈지 지금 플레이 시간을 보면 23초 만에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간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버프 써야지 사실 이게 네. 좀 재밌는데 버프 안 쓰고 할게요. 아. 슈퍼 마리오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리플. 리플이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저기 라이트 코인이죠. 아 이더리움. 아 이게 다 실제로 있는 크립토 커런시들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했구나.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말을 거는데도 계속 안 돼. 아 이거요? 아 원래 이런 거는 멀티태스킹이 의외로 잘 돼요. 저는 그런 거 그리고 저는 네. 오락실에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네, 떠들면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게임하는 거 그냥 보면 너무 재미없죠. 왜 이렇게 잘해? 여기까지 뛸 수 있구나. 네. 나 이런 맵 처음 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계속 죽어. 여러분 저 스테이지 1-1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 이제 곧 죽겠군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다시 채워줄 순 없나요? 아 배터리를 여기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럼 채워지긴 하는데. 진짜 잘했나. 아 네. 이거 몇 초 동안 유지했어? 아 저희는 57초 한 거의 대략 제 3배를 아니죠 2배죠 2배 23초 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루비는 어떻게 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루비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달러로 네 이거 경제 시스템을 본다면 달러를 주고 사야 되고 GCC도 어떻게 보면 달러를 주고 내가 살 수 있고 게임 토큰은 내가 그냥 게임하면서 얻는 방법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이제 고크립토봇을 만든 코드박스에서는 이 게임 을 두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돈으로 흐르는 애가 게임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 애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샵으로 그냥 작은 거 하나 사볼까요? 파츠는 저희가 필요 없잖아요. 네. 뭔가 시소 패키지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빌려주신다면 감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돈 주겠지? 해볼게요. 옛날 구입.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 뭐라 그러지? 피아트 통화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네, 법정 화폐로. 패키지를 신나게 그럼, 달려본대. 네. 인벤토리에 가면 어디? 근데 하얀색인데요? 이거를 이제 근데 레벨업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레벨업 이제 돼 있잖아요. 네. 레벨업을 시켜보시죠. 이거 레벨업하면 바뀌어요. 어머, 네, 파란 바뀌어요. 머리로 파란 아쿠아본 네. 머리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머리만 파래지니까 좀 불쌍하다. 얘도 색.
네. 그리고 부스터는 초록색.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옆에 네. 있는 거는 또 다시 뽑기를 해서 또 다시 돈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레벨 5로 올리면 또 다른 게 되겠죠. 뭔가 되게 백지였던 애가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옷을 하나씩. 네, 약간 세상에 물들여져 가는 그런 느낌. 그러면 업그레이드한 귀여워진 애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별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여기서 이 버프를 하시는 걸 버프 두 개 뽑기를 꼭 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 버프가 되게 좋아요. 다시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어머 아니 근데 아 최단 플레이 시간을 갱신하시는 나은 것 같다고 말하자마자 여기 네네. 구멍에 빠졌어. 근데 여기 루비를 아 루비가 이럴 때 필요한 거구나. 루비를 다섯 개를 쓰면 이 구출을 할 수가 있어요. 빠졌네. 네, 쓰지 마세요. 왜요? 시작했는데 2초 만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굳이 네 그러면 다시 그만하기로 네 차라리 새로 하시고 새로 하시고 네 너무 지금까지 고크립토봇 이렇게 힘든 게임인지 모르셨죠? 네, 꽤나 힘든 게임입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PVP 모드도 다 없앴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엔 PVP 모드 있었는데 왜 없앴을까요? 저도 알기로는 막 이더리움 수수료 노드 운영비 네. 이런 것 때문에 없으신 걸로 알아요. 아, 네, 이게 돈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왔다. 돈을 계속 깎아먹었다. 네, 그럼 저희가 게임을 테스트 플레이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플레이 해봤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아 근데 이게 제가 한 달 전에도 몇 번 해봤는데 똑같았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아, 한 달 전에 해보셨다면 계속 하셨어야죠. 아 근데 이게 계속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 옛날에 쿠키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현질을 해본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쿠키런의 현질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대비 일단 현질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 난이도와 그 현질해서 내가 극복하는 거와 이 절묘한 밸런스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딸리고 네. 그리고 문제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넣었다는 건 너무 좋겠는데 넣어서 막 불편해진 느낌? 국가에서 하나의 화폐를 쓰면 되는데 화폐 세 개씩 쓰고 네. 그 다음 이 세 개를 결제수단이 다 다르고 네. 이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다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좀 헷갈리는 게 많았던 거 네, 그게 가장 뭐 러닝 그거는 그냥 아무 똑같죠. 생각 안 하고 네. 제가 그냥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파츠를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음 스테이지로 막 넘어갈 수 있고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그게 저는 많이 별로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가장 먼저 다룬 이유는 그나마 잘 만든 게임,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기 때문인 거죠? 크립토키티 다뤘으면 한 1분짜리 리뷰 영상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그냥 네, 사고 끝! 어! 끝!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미선 이사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인사를 마무리 인사를 하죠. 네. 대한민국 또라이의 집합소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미디어 논스와 코데코가 야심차게 준비한 크립토 게임 프로젝트 블락 블락시 다음 시간에 봬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